전혀 다른 방법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는 두 학생. 하지만 스트레스 해소라는 목적에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두 학생의 공부 자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학생들의 공부방에 실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혜지양이 공부하는 모습 저희가 한번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공부방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네.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2시간 동안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상위권 성적의 혜지양이 책상에 앉습니다. 공부를 시작하자 거의 미동도 없이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하지만 혜지 양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다시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계속된 휴대전화의 문자 알림에도 역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휴대전화를 돌려놔버립니다. 그렇게 2시간이 흐른 뒤 혜지 양의 공부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네. 2시간 됐는데. 다 됐어요? 친구들이 문자도 보냈다고 그러는데. 네. 혹시 뭐 문자 같은 거는 확인해봤어요? 아 그거 문자 와서 알림 다 꺼버렸어요. 아 꺼버렸어요? 네. 그래도 친구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아요? 아 특별히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집중하기 위해서 문자나 그런 거는 잘 안 보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건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동안에는 주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혜지양. 그렇다면 성적 하위권 선혜양의 공부 모습은 어떨까요? 두 학생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2시간의 공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공부를 시작하자 곧이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는 선혜양. 책장을 넘기거나 노트를 접었다 피는 등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잠시 후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리고는 주기적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친구에게 문자가 온 겁니다. 선혜양은 그렇게 한참을 친구와 휴대전화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를 꺼버리는 혜지양과는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선혜양이 관찰 카메라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급히 선혜양의 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왜 갑자기 왜 들어와요? 공부에 집중이 안 되자 책을 들고 침대로 사라졌던 겁니다. 여기 있었어요. 네? 아, 책 있는데 책 읽다가 잘라고. 두 시간 동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 공부한 게? 네, 초반에는 잘 됐는데 그 다음에는 애들이 카톡하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됐어요. 안 되고? 네. 그거 무시하고 공부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무시를 못 하겠어요. 왜요? 애들 막. 그냥 막 부르면은 답장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럼 뭐 얘, 친구들아 나 공부할 테니까 이따가 뭐 문자 보내 이러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막 삐지고. 삐져요? 네. 결국 선혜양은 공부 시간 2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성적 상위권의 혜지 학생과 성적 하위권의 선혜 학생.
교우관계나 여가생활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유독 공부하는 모습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두 학생의 공부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차이가 바로 보이시죠? 공부하는 두 시간 내내 거의 미동도 없는 혜지 학생에 대해 선혜 학생은 공부 시작과 동시에 부산스러운 모습입니다.